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금요일에는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코스피 박스권에서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참 이 전문가분들도 판단해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전에 듣고 나서 또 실적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0포인트, 지수 2050포인트, 지난 3년간의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락과 함께 다시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선물 대량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량 매도했다가 다음날 환매하고 또 다시 매도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현물 시장에서는 거래 부진 속에서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이 가중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은 추세 상승 속에 있지만은 상단 부분에 맞고 약간 조정을 보이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조정 차트 속에서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우려로 인해서 6월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8.3% 하락을 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2.58% 하락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완성차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급등을 했고 네. 그리고 통신주와 철강, 금속, 화학업종이 아래로부터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속에서 급등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좀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간단히 전해주셨고요.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3년간의 박스권이 2050포인트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2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정말 등락만 있고요. 여전히 방향이 오리무중인 상황이어서요. 네. 자, 이러한 국면이 외국인의 선물 거래라든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도 좀 좌우되는 모습인데 이런 국면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그런 이유를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네. 하는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해소되거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야지만 시장의 반영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유들이 해소되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되기 전에는 지금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종목별로 접근을 하면서 특히 실적 시즌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박스권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수급적 요인에도 그렇습니다. 수급적 요인을 먼저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수급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박스권으로 수급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맞물리면서 약 한 달 반 주기로 분기도 아니고요.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고 살았다 팔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박스권 시황을 여전히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 투자들은 감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더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또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 안에 있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박스권 안에 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수급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상당히 없죠. 모멘텀 부족이라고 표현을 쓰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유동성 보강에 연동하지 못한 우리나라 정책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수혜에 우리나라는 약간 비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껴져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일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스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켜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 슬로우 다운된다라는 의식이 좀 있죠. 따라서 시황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새로운 모멘텀, 글로벌 모멘텀이라든지 국내 자체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멘텀 부족이 이러한 시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네. 보다 중요한 거는 부정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정적 심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심리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냐면 미국과 유럽이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상투를 치고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특히 미국이 상투를 치고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동성 회수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국내 기업 실적 및 경기 지표가 악화될 것이라는 심리 그리고 인식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투자들의 소극적 마인드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랜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치다가 나중에는 회의에다가 이제 불안 심리를 지나서 좀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시장이 여러분들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오후 한 2시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2조 분이 안 되는 그런 거래 속에서 거래대금 속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상당히 단기 매매 성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박스권 스탠스와 그리고 불안 심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이면에는 지금 자문사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분기별로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이 상당히 이런 단기 매매를 조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활발한 트레이더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죠. 그렇지만 파생상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활발한 트레이더들,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나마 좀 유동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상당히 소멸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여기까지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시장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추세를 보고서 매매를 하고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이렇게 거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박스권 국면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분기를 지나오면서 보면 말이죠. 정말 말 그대로 사업이 잘 된다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뭐 고가 경쟁하면서 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갔다 싶으면 제자리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 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한 주 정도를 더 보내고 나면은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아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목도 2분기 실적 호전주는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좀 매매 팁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기본적인 업종 스탠스는 완성차 말고요. 네. 자동차 부품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시멘트 업종도 아직까지 실적이 좋다. 그리고 제약 업종 중에서 좀 선별하고 그리고 중소형 화학주들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그동안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아래로부터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중소형주 화학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2분기 예상 실적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께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네. 그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 증가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 증가한 증가폭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연간 보시고요. 연간 증가율, 분기 증가율. 예, 분기 증가폭을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너무 고퍼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PER 자체가 좀 낮은 종목들, 뭐 PBR도 낮은 물론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을 먼저 고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차트와 수급을 보셔서 굉장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적 좋으니까 나 혼자 언젠가 가겠지 하고 들고 있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는데 네. 독특한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산이나 LG상사 같은 종목도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는데 요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면서 급등을 하고 그런 상황이죠. SKC도 지금 신고가 연중 신고가를 내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가 그 이면을 살펴보시면 실적 매수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LG이노텍 여러분 아시죠? LG이노텍의 차트를 보시면요. 거의 개별 종목처럼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그쪽에 매달리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종목 안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찾는지 그런 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호전주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찾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을 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투데이 모닝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